버클리 대학 수업 아마 여덟 번째 수업일 겁니다. 베리 위틀레이션, MDP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그 Q러닝 알고리즘과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 상태는 쿨, 웜, 오버히티드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이세 가지 스테이트가 있고 오버히티드는 그냥 빠져나간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Q러닝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지점 있죠. 마이너스 1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 한 사이클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오버히티드 되는 지점이. 그래서 쿨에서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슬로우 하거나 패스트 하거나.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거나 아니면 악셀레이터를 밟거나. 워함에서도 마찬가지.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슬로우와 가속하는 패스트가 됩니다. 그렇죠? 패스트했을 경우 오버히트로서 끝나버리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리월드를 받고 끝납니다. 확률은 1.0이 나와 있는데 이 확률 얘기는 지난 우리가 Q러닝에서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률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차가 느려질 확률이 1, 100%이고 리월드는 플러스 1입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차는 가열될 확률이 0.5이고 리월드는 플러스 2. 그렇지 않고 계속 쿨한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0.5고 그 경우에도 리월드는 플러스 2가 됩니다. 워밍 상태에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빼면은 차가 쿨한 상태로 갈 확률이 0.5이고 그때 리월드는 발음이 안 되네요. 플러스 1이고 그대로 가열된 상태로 있을 확률이 플러스 1이고 그죠? 0.5고 리월드는 플러스 1이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100%의 확률로 차가 퍼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 현재 이제 레이싱 이그잼플입니다. 이 스토리가 MDP 그리고 Q러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이제 Value Iter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식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은 우리가 Q러닝에서 살펴봤던 공식 있죠? 이 공식과 같습니다. 이 공식은 사실 또 위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겉보기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상태는 다 리월드도 없이 다 제로 제로 제로인 상황입니다. 그게 V0 그러니까 상황 이트레이션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 첫 번째 이트레이션이 발생한 상황, 두 번째 이트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스타트해서 한번 목적지까지 갔는 것이 한원 이트레이션이고 그렇게 했었죠. 목적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두번 하고 또세번 하고 이렇게 뭐 100번씩 했었죠. 근데 처음 상태는 다 제로로 다시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다 제로로 세 가지 경우 제로 제로 제로로 잡아둔 겁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경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쿨한 상태에서 내가 선택할 액션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100%의 확률로 차는 느려지고 그때 리워드는 플러스 1이고 악셀레이더를 밟으면은 50%의 확률로 와함해지면서 보상을 리월드가 플러스이고 그 여전히 쿨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50%이면서 리월드는 플러스가 2가 되죠. 그럼 나는 다음 상태, 현재 상태가 제로인 상태인데 다음 상태에서 발생할 보상이 어떤 것이 큰가요? 악셀레이더를 밟는 것이 크죠. 왜냐하면 0.5 곱하기 2 더하기 0.5 곱하기 2, 가중평균한 거죠. 그럴 때 이거는 보상은 2가 되고, 악셀레이터를 밟을 경우. 밟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은 플러스 1이니까 나는 당연히 악셀레이터를 밟는 보상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게 V1 단계로서 2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보상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선택 가능한 네 가지 중에서 여기서 옮겨갈 때 어떤 걸 취했었나요? 항상 보상이 가장 큰쪽 맥스를 잡았었죠. 맥스. 맥스를 보고 그 맥스 값을 기초로 하여 이 값이 결정됐던 거죠. 그죠? 이 값이. 식에 따라서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스 되는 것이 현재로는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이 맥스가 되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와함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0이, 0이에서. 얘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퍼져버려서 끝나버립니다.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0은 악셀레이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게 되면 슬로우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어떤 경우든 보상은 플러스 1이니까 가중평균하면 플러스 1이죠. 이게 플러스 1입니다. 퍼진 상황은 퍼진 거로 끝나버렸습니다. X도 되기 때문에 0, 0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상태로 뭐예요? 갑이 이미 한번 할당이 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현재 210라고 하는 이 유틸리티 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에 또 어떻게 얘가 선택을 하겠느냐는 거죠. 쿨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쿨의 경우에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당연히 또 이렇게 플러스 2가 되고, 그죠? 그리고 발을 떼면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선택할 것은 무조건 밟는 겁니다. 따라서 플러스 2의 보상이 되는 거고, 그죠? 플러스 2의 보상이 되니까 더하면은 일단 적으면은 2 더하기 뭘 선택해야 되나요? 이전 단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태의 밸류, 그러니까 상태가 갖는 값이죠. 근데 내가 악셀레를 밟았을 때 웜한 상태가 될 확률이 0.5고 쿨한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0.5죠. 그죠? 그런데 쿨한 상태의 값은 2고 웜한 상태의 현재 값은 1이죠. 따라서 0.5 곱하기 2 더하기 0.5 곱하기 1을 하면 가중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1.5가 되죠. 그죠? 이 값이 바로 이 3.5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마 상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을 뗐을 때 쿨한 상태로 될 확률이 50%, 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50%, 어떤 경우든 보상은 1이죠. 따라서 1 더하기 두 상태의 가중평균값은 1.5였죠. 1.5 하면은 2.5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value iteration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값은 이렇게 누적이 돼 나가죠. 계속 쌓여가잖아요. 쌓여가니까 이게 시그마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이제 시그마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값이 쌓여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쌓여 나가느냐? 끝도 없이 쌓여 나가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어느 한 시점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값이 컨버전스가 되는 지점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값의 변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지점까지 쌓여 나가는 겁니다. 썸이 되는 거죠.